생긴 게 사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번 또 경쟁하면은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믿어주세요. 팍팍. 알겠습니다. 파이팅! 드디어 오디션 개봉밭도. 어디서 이런 재주꾼들이 모였을까나? 귀찮고 기발하다 못해 귀귀한 장기들이 유감없이 선을 빈다. 거참 대단들 하시구만. 응? 야, 그 아저씨 참 몸 좋다. 아이고, 딱 내 스타일이야. 아이고, 어서. 남의 떡이 크고 남의 꼬치 더 불다더니 오늘따라 내가 더 작아지는 이유는 뭘까? 한치의 손동작도 놓치지 않겠다는 면접관의 예리한 눈빛에 오디션 열기가 뜨겁다. 뜨겁다. 한테 맞는 배우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군계 일학이 있다면 군악 일계도 있는 법. 범수로 도전한 이가 실수까지. 도전한 그 용기에 박수도 보내지만 눈높이에 못 미치는 실력에 대한 질타도 빼먹지 않는다. 긴장해서 안 된 거야? 아니면 연습 부족이야? 제가 오늘 춤을 1년 만에 췄습니다. 여긴 또 과유불급 케이스. 있는 한껏 재주를 보였건만 페이스 조절 실패. 예리한 면접관님 안테나가 그냥 지나칠 리 만무하다. 연습 들어가가지고 매일 강도 높고 훈련할 텐데 그렇게 금방 숨차고 해가지고 지금 체력이 약한 것 같은데? 아니 공연을 좀 쉬었다니요. 그래도 예, 자신 있습니다. 하면 시작하면. 아까 토했어요. 화장실 가서. 어, 정말요? 갑자기 또 몸도 다 안 푼 상태에서 추니까 갑자기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 보여드렸어요 오늘. 좀 아쉽게 아쉬우시겠어요? 굉장히 아쉬워지게. 아 멀리도 올라오느라고 몸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바로 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시장 빙하시대인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질전팔기는 대수가 아니다. 1년 동안 이력서 한 100군데를 썼는데 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력서를 한 100군데쯤 써봤어야 그 참 취업하려고 노력 좀 했네라고 한대나 뭐라나? 진짜 이력서 쓰다 이력이 나기도 하고 제가 정말 붙을 수 있게 그런 좋은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쓰고 있죠. 그런 이정수 씨에게도 간만에 기쁜 소식이 있으니 면접을 야구로 봐가지고 야구로서 이제 단결식이나 협동력 그런 걸 좀 판단하겠다고 해서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없는 아들의 최종 면접 소식. 허나 듣도 보도 못한 야구 면접이라니. 아들 면접 합격시키기에 온 가족이 나섰다. 최종 면접에 합격만 하면 그야말로 경축할 노릇인데. 엄마 연습인데 팔 빠져. 그래요? 호수만 하란 법 있나? 타자 되면 홈런 한 방 시원하게 날려주길 바라는 아버지 마음. 그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오, 예. 내일 깊이 꼭 홈런 한 방 때리겠습니다. 예. 취업 응시생은 많아도 옥석 가리긴 쉽지 않다. 서울의 한 게임 회사. 그 옥석을 야구로 가려본단다. 작은 사무실에서 그 답답하게 그 준비된 멘트로서 하는 게 아니라 열정과 스피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싶어서 이런 야구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야구로 면접 보기는 응시생 너나 할 것 없이 난생 처음. 어리둥절 얼떨떨함에도 면접은 계속된다. 운동장에 발 디딘 순간부터가 면접이 진행된다는 사실. 분이 오셔가지고 경기 눈에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로 공청회 태도. 비행기가 날아갔을 때 고기 쳐다보는 사람. 감정. 그런가면 한 응시생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응원 도구까지 준비해. 응원용품 따로 파는 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알아보니까 파티용품 쪽에서 팔아가지고 발품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저마다 만반의 준비와 함께 드디어 면접 야구 1회 초 경기가 시작되는데 취업 준비 스펙에 야구 넣을 생각을 못한 건 너나 나나 매한 거지. 안 되는 야구 실력 응원으로 대신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응원 열기만은 프로야구단 못참다. 배가 거듭될수록 실력파도 등장. 여러 사람 가운데 발군의 기량 선보인 몇몇 응시생의 활약으로 점수도 나고 승패도 갈렸다. 아자! 열심히 하다 보니 땀 잘 나는군요. 허나 야구 선수 선발 대회가 아닌 이상 면접관의 관전 포인트는 승패가 결코 아니죠. 진짜 뛰는 거 보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응원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좀 더 판단하기에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채용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비록 면접일지라도 할 건다 한다. 경기의 최종 마무리는 MVP 선발. 땀으로 머리를 감은 이정수 씨가 영예의 MVP로 선정됐다. 그냥 땀 많이 흘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네요. 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한참 즐기다 보니까 면접인지도 모르게 게임을 하게 됐고요. 비록 여기 그 떨어지게 되더라도 저는 아직 젊으니까 도전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될 것 같아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취업의 바늘구멍은 아니어도 자격증 따내기 그 비좁은 바늘구멍에 도전하는 열혈 주부 강사가 있으니 바로 이분. 지금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은 아마 거의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아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했더니만 뭐 이게 뭐요? 설마 이게 나 혼자 따신 자격증 맞아요? 에? 네 제가 딴 자격증이요. 오 이게 지금 몇 개 정도나 이렇게 되시는데요? 90한 5-6개 정도. 평생 단 한 개 자격증도 없는 이도 수탁원만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무려 95개. 아이 무슨 사연이라도 이슈? 에? 입시학원 부도 나고 나서 정말 적은 자본으로 정말 조그만 컴퓨터 학원 간신히 허가가 날 정도로 이제 소규모로 개원을 했는데 어려운 학원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직접 학원 강사가 되려고 9년 전 처음 자격증을 따게 됐다는 이훈 씨. 이후 자격증 취득 행진은 계속됐고 자격증 때문에 받은 대학 학위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정규 대학은 한 군데밖에 안 다녔고요. 네. 나머지는 이 자격증 취득하면서 필요해서. 네. 예. 밥 먹을 시간, 옷 입을 시간도 아깝다. 절마다 옷 갈아입는 패션 여성 되는 건 일찌감치 포기했다. 시간 절약을 좀 해야 돼서 또 생업도 있고 하니까 여름에는 그냥 이런 원피스 이런 거 하나 이제 흰색으로 있으면은 여름에는 이거 하나 그냥 입으면 돼요. 그녀의 도전은 끝을 모른다. 또 다른 도전 목표를 세웠다는데. 네, 사법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나이 50이 됐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할 것은 없고요. 또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또 미래에 또 보람 있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꼭 합격할 겁니다. 시린 겨울을 보내야 봄이 오는 법. 도전 없이 찾아오는 성공이 있으랴. 혹독한 실패와 시련의 쓴맛은 삼키고 잊어라. 끝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리하면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으리라. 혹독한 시련 뒤에 맛보는 성공의 맛은 얼마나 달콤할까요? 하루빨리 그 성공을 맛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르신만 모시고 여성들에게 특별하며 동네 주민들만 입장 가능한 전용 공간이 뜨고 있습니다. 57세 이상 노인들만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 생기고 경찰들만 이용 가능한 캡슐 수면방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건 따라 입장 가능한 특별한 전용 공간 속으로 VJ특공대가 안내합니다. 아무나 누구에게나 열려있진 않다. 성별 따라 나이 따라 조건만 맞으면 문턱 낮춰 대환영. 화제 만발 전용 공간. 경찰들의 전용 공간이죠. 평범한 공간 속 특별한 아이디어. 맞춤형 서비스로 승부한다. 기회는 지금. 뜨는 전용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보자. 깜깜시골에도 전용 공간은 있다. 소문 따라 흘러온 전북 무주. 아근디 먼저 찾아온 봄손님이 있네 그랴. 이기 냉이라고 비어? 허나 봄냉이 소식보다 더 반가운 이 소리. 자 이제 일가로 속에 갑시다. 나오세요. 호미질도 일단 뒷전. 동네 어머니들 빠짐없이 타고 보는데 단체 꽃놀이라도 가시는겨. 어머니도 어디 가신 거야? 앞집 뒷집 동네 주민 전원 출동. 아 근데 때 빼고 광내러 간다는 목적지가 연사무소? 번지수 잘못 찾은 게 분명한데 여기 뭐가 있다 그러세요? 네? 우리 마을 전용 목욕탕. 문턱 높던 면사무소가 동네 주민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 마님같이 모시는 서비스에 저렴한 입장료로 연일 만원 사례다. 목욕비. 목욕비가 얼마예요? 1,000원. 그러니까 65세 기준으로 해서 올라와서는 1,000원, 밑으로는 1,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철저한 만큼 확실한 게 날짜 계산. 홀수 짝수 날짜 따라 남녀 입장 달라지는데. 아, 예. 아이. 오늘 여자들이 하는 날인데 날짜를 잘못 깨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달력 꼭 챙겨보고 오시라고요. 3355 입장하고 최신 유행 따라하는 재미까지. 이 할머니들 신청 따라서 또 이렇게 해야지 뭐 젊은 사람도 따라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생활체조 배운 거 가르쳐주려고. 젊고 늙고 구분 없이 동네 주민끼리 모이니 웃음꽃 난다. 할머니들하고 같이 목욕을 할 수 있어서 어른들도 계시면 등도 밀어드리고 그게 참 매력 있어요 여기는. 흙먼지 훌훌 씻어내는 건 기본. 농사일로 쌓인 피로 동네방네 묵은 갈등까지 덤으로 풀고 간다는데 동네 사랑방 역할 톡톡히 한다.
어이구 뜻이다. 물도 뜻이서 좋고 떼식은 게 좋고 뭐 돈도 많이 안 써서